구티비 선교방송회원교회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친 이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서울 서초구 광문교회를 소개합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광문교회 황희일 목사는 제자들이 선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며 사역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치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광문교회의 모교형성 아카데미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학교 외에서 어떤 그들의 영성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래서 사명이 발견되고 그리고 또 은사가 좀 나타나야만 사역을 잘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에서 황 목사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1년 전 개척교회로 시작한 광문교회는 치유 사역으로 많은 열매를 얻었지만 핍박으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이곳 성전으로 이전할 때 남은 성도는 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의 끈을 놓지 않은 덕분에 모교 영성 아카데미는 이제 목회자와 성도 구분 없이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예배가 됐습니다. 참 혼탁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 치료되어야만 육적인 것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황 목사는 구티비 회원교회 제도를 통해 묵묵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작은 교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 이름도 없이 이렇게 사역하는 이런 교회들이 그런 사역을 좀 더 알려서 우리 교회들이 이런 사역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구티비는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위한 건강한 교회운동의 일환으로 교회의 선한 사역을 세상에 알리고자 선교방송 회원교회 제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 소식을 전할 교회 기자도 모집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